안녕하세요. 아빠의 선물입니다. 오늘도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오늘 사연은 익명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사연 소개해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12살 여자아이입니다. 저는 남자애들 옆에만 지나가면 남자애들이 버럭 화를 내거나 뭐하는 거냐 땐때나 하며 제 별명을 부르는 겁니다. 하지만 제가 아닌 다른 여자애들이 지나가면 하이 인사해주고 다시 놉니다. 왜 저한테만 그러는 걸까요?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서 사연 보내봅니다. 네, 오늘 사연은 남자친구들이 사연 보낸 분에게 기분 나쁘게 행동하는 일 때문에 고민인 사연입니다.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. 특히 다른 여자친구들이 지나갈 때는 오히려 인사를 해주는데 사연 보낸 분에게만 화를 내는 행동을 한다면 일종의 폭력인데요. 사연 보낸 분 정말 힘드시겠습니다. 어쩌면 친구들이 사연 보낸 분을 놀리는 행동인 것 같아요. 일단 그런 경우에는 화를 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사연 보낸 분 성격상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남자친구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니까 사연 보낸 분 확실히 화를 내는 행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연 보낸 분 힘내시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상대방이 기분 상할 만한 일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특히 다수가 한 명에게 가하는 폭력은 정말 비겁한 행동인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